헤럴드 경제 2024년도 4월 28일자 기사네요. 바이든 트럼프 바이든이 트럼프 재집권 시 민주주의 위태 언론인 행사에서 트럼프 저격이라는 기사입니다. 맞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참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붕괴될 그런 주변 세계 여러 나라 판도가 좀 그런 경우가 있죠. 트럼프 성추행 입막음 돈 재판 소재로 유머 자기가 파는 성경 읽을 정도로 절실 트럼프가 성경을 읽었나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론인과의 만찬 행사에서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때문에 힘든 상황과 자신의 약점인 나이를 소재로 농담하며 여유만만한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 연설에서 환영하는 청중에게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 도널드가 듣고 있다. 졸린 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재판을 시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인 것을 놀리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영화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성추문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주고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기소돼서 이달 22일부터 본격 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 대통령으로서 참 추한 추문이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너무 절실한 나머지 자기가 판매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면서 그는 십계명의 제1계명의 제1계명까지 읽었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구절에서 나랑 맞지 않는다. 않는 책이다. 성경이 나랑 맞지 않는 책이라며 성경을 내려놨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비용 압박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성경을 $59.99 약 8만 원에 팔기 시작한 사실과 누구보다 강한 트럼프의 자기 뇌를 꼬집은 것입니다. 자기 애를 꼭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을 최대 약점인 나이를 자학객으로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내 질 바이든 여사가 오늘 만찬 연설에 대해 걱정하게 돼 자기가 걱정하지 말라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고 말하자 여사가 그게 바로 내가 걱정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고 소개했습니다. 자기의 나이 많은 거 그것에 대해서도 개그로 자학개그로 받아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바니아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전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난 항상 첫 13개 식민지에서는 잘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1776년 영국 치하에서 독립을 선언한 13개 식민지를 독립전쟁을 승리해 미국의 시초가 되는데 바이든이 선거운동을 한 3개 주는 원래 식민지였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바이든은 트럼프가 망쳐놓은 미국의 전세계 지도자적 위상과 또 리더국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계 평화와 존경받는 미국의 이미지를 탈바꿈했죠. 트럼프 때는 많은 유럽에서나 많은 세계인들이 미국을 조롱했어요. 미국의 위상을 격하시켜놨죠. 트럼프가 망쳐놓은 조롱거리 미국의 모습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켰습니다. 트럼프는 돈키호테 같은 위험한 인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미국 같은 거대한 국가와 세계 지도자의 대통령으로서 부적격적 인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트럼프도 바이든하고 비교했을 때 또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좋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을 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갖다가 따돌림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북한이나 러시아를 같이 이렇게
테이블 협상에 나오게 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것들이 전쟁 위험을 좀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죠. 트럼프 때는 뭐 핵, 뭐 전쟁 이런 것들이 여론에 운운하고 그런 건 없었죠. 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뭐 지금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난 거 보면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보다는 냉전 체제 국가나 또 이게 민주 자유민주 국가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긴장감들을 좀 완화시키는 것도 트럼프식 방법도 전쟁 막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나는 바이든 지지예요. 트럼프는 별로 예의도 없고 보다시 성추문에다가 뭐 성경도 잘 안 읽는 것 같고 참 트럼프가 막 나토도 막 이게 또 당선되면 바로 뭐 나토에서 그냥 그만 두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계 평화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죠. 우리 한국은 현재 한중일 외무장관 회의를 러시아와 북한까지 합쳐서 경제적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우리 한국은 뭐 미국 철수하고 근데 한국 너 핵무기 만들어 난 관계치잖아 이렇게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미일 동맹도 있지만 한중일이 왜냐하면은 그 우리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같은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아니면 바다를 하나 끼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또 이들이 다 어떤 뭐 경제 그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들 성공한 케이스의 나라들이에요.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나름대로 군사 무기로서는 굉장히 어떤 핵을 지니고 있는 나라고 우리 한국도 그렇죠. 그래서 이 동맹이 맨 처음에는 한미일 동맹을 잇고 또 한국, 중국, 일본의 또 지금 외무장관 모임이 있는데 이 한중일 모임에다가 북한하고 러시아를 같이 끼워 넣으면은 그 운송 비용도 덜 들고 우리 또 러시아하고 한국은 서로가 굉장히 민민하는 관계예요. 러시아 뭐 그 또 유라시아 철도가 개통된다면 한국한테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러시아도 우리 한국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에 없는 오일을 러시아는 갖고 있고 바로 가까운 데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죠. 중국도 그래요. 한국은 인구가 많은데 그 한국의 수산물이 세계 1위로 수입국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또 많은 뭐 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한국에서 저기 재배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량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값싸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려운 때는 중국산을 많이들 수입해서 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우리 한국이 수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일본과도 지금 그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서로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한미일보다 더 끈끈하고 그들은 잘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목해 봐야 돼요. 미국은 대통령만 바뀌면 뭐 한국 뭐 주한미군 철수다 뭐 해구산 적겠다 이런 식으로 불안을 주고 이러는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 북한은 굉장히 혈맹이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미국과 저 러시아가 이렇게 서로 저기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반으로 나눠졌는데 이거 있기 전에는 러시아하고도 중국하고도 싸우지 않고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한중일 외무장관, 경제장관 이런 회의에서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를 포함해서 북동아시아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북한들이
다 중요한 국가들이에요. 이들이 서로 합하면은 이런 그 저희 수송비도 적게 들고 또 가까운데 서로 관세 폭 트럼프가 관세 폭탄 주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 다섯 나라가 합치면은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서로 싸우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뭐 관세 같은 것을 좀 내려주면서 저쪽의 유럽 연합처럼 나토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빠져버리면서 이렇게 한다 하면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도 올 수 있지 않은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갖다 공격하거나 북한 것을 뺏어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미국 측보다 훨씬 더 동맹에 강하고 그들은 협력이 아주 좋고 배반하지 않고 저속으로 변하는 미국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이렇게 같은 지역에 같이 밀접한 나라끼리 또 예전부터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러시아, 한국이 많이 우리 모든 선조 때부터 그렇게 많이 친숙한 나라들이니까 그래서 다섯 나라가 만약에 트럼프가 저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우리 자국책으로 지금 운행 중인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다가 북한과 러시아를 해서 우리가 먼저 경제 협력으로 동맹을 맺은 다음에 그다음에 정치적인 부분까지 또 한국이 핵을 개발하게 트럼프가 저 상관 안 해 그렇게 된다면은 핵에 들어가는 원료 뭐 이런 것들이 북한에도 많이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또 아프리카 나라하고도 많이 교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지하 자원들이 아프리카라든지 미개한 저쪽 나라에서도 그런 희귀한 그 지하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그런 것들을 거점으로 막 투자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실은 앞으로 전기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부품 재료라든지 또 이런 핵 재료에 아프리카 쪽이나 또 이렇게 북한이나 러시아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 관세 폭탄을 피할 수도 있고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덤으로 따라온다고 보는 거죠. 우리 정부는 한중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브를 첨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헤럴드 경제 2024년도 4월 28일자 기사 바이든 트럼프 재집권 시 민주주의 이태 언론인 행사서 트럼프 저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